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대주님이 지금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 이분이 직원이신가? 예, 그 저하고 좀 오래됐어요. 예. 좀 오래돼가지고 저하고 좀 마음도 잘 맞고 이런 직원이긴 한데. 네네네. 요새 글쎄 요새 좀 너무 일이 안 돼가지고. 네. 좀 한번 안 그래도 점을 한번 볼까 싶었는데 그 직원하고도 저하고 되게 오래도 됐고 앞으로도 오래 갈 사이인데. 예. 한번 좀 만나 안 만나 좀 보고 싶어가지고 직원분이랑 궁합 이렇게 일적으로 네 일적으로 근데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집에 아프신 분 계셔? 왜 네. 일도 일인데 아프신 분이 있어서 그 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 제가 그 이제 와이프가 있는데 네 와이프가 조금 안 좋아요. 약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뭐 활동을 많이 못 하고 좀 네. 이제 집에 이제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 보살피고 이제 외부에서 이제 장사하고 뭐 이러고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직원분이라고 넣어주신 분이 여자분이잖아요. 네. 왜 나는 여기가 오히려 더 와이프 같이 느껴지지? 아니 뭐 저하고 되게 잘 맞아요. 성격은 잘 맞고 네. 저하고 이제 잘 지내고 뭐 이제 저희 뭐 형제들하고 저희 뭐 가족들하고도 다 알고. 네. 오래됐으면 뭐 직원분이니까 네, 그렇죠. 아시겠지만 아내분이 지금 있는 거잖아. 이혼하신 거 아니죠? 와이프는 있죠. 와이프 그쵸? 지금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있죠. 근데 왜 나는 이 지금 세 분을 이렇게 대주님 기준이 이 직원분을 넣어주셨는데 오히려 여기 밑에 분이 직원분이 내 와이프 자처럼 더 느껴진다는 소리야. 이거 그냥 직원 그냥 생으로 직원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냥 이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냥 잘 지내는데 네. 그냥 잘만 지내는 게 아니라 내 눈에는 남녀 사이 같이 보인다 이 말이지. 아 뭐 일단 뭐 그렇다기보다도 뭐 가족들하고도 알고 저 오래 돼가지고. 네. 네. 아 그러니까 네. 만나요 안 만나요. 남녀 사이로 만나요 안 만나요. 아유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남자 여자라는 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냥적인 관계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가다가 이제 술도 한잔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씩 또 그러죠.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난다는 소리잖아. 뭐 그렇죠. 예. 내연녀라는 소리잖아. 아니 뭐 내연녀라기보다 그냥 근데 웃긴 게요. 예. 내 아내분이 되게 이 여자분 믿고 있는 것 같이 난 느껴지거든? 오히려 내 남편한테 미안해. 왜? 내가 몸이 안 좋고 내가 원래 몸이 약하다 보니까 내 남편을 내가 챙겨야 되는데 이 직원분이 되게 오래됐다면서 그럼 아내분도 아실 거지? 알 거잖아. 알죠. 관계를 아시죠? 네, 알죠, 알죠. 직원이라는 걸로 알고 있죠? 네, 네. 근데 이 직원한테 오히려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항상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 둘이 뒤에서 비웃어? 왜 아내분을 왜 뒤에서 비웃어?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건 뭐 이제 개인적인 갑자기 거고. 갑자기 짜증이 나요. 아, 저는 뭐 그냥 그 친구하고 이제 잘 맞으면 이제 사업이 좀 이제 되고 뭐 이런 거 여쭤보려고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는 쿵짝은 네. 잘 맞아. 네. 근데 지금 아저씨가 잠시 잠깐 대주님이 네. 내 일이 지금 뭔가 건수가 안 잡히고 돈이 들어오는 대금이 쉽게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일이 안 풀려서 왔다라고는 하는데 네. 난 이거는 솔직히 금방 풀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올해만 가는 게 조금 힘들지 사업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자꾸 나는 이 직원이 네. 왜 내 와이프 대신 자리를 빼앗고 있다라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야. 화가 나요 갑자기. 아무래도 이제 와이프가 이제 몸도 이제 힘드니까 네. 이제 뭐 이제 부부적인 그런 문제도 이제 잘 안 되고 하니까 저도 이제 남자고 이러니까 이제 또 그렇게 됐죠. 근데 뭐 그런 거는 솔직히 뭐 사회생활하면 다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만난다라고 쳐 바람 핀다라고 네. 쳐. 네. 근데 왜 내 와이프의 역할을 이 여자가 하고 있냐 이 말이야. 그것도 웃긴 게 뭐 아까 가족들도 다 안다라고 했죠? 아, 워낙 오래돼가지고 이게 그냥 직원으로 아는 게 아니라 네. 솔직히 나는 그래. 왜 화가 나냐면 이 가족들마저도 다 배신이야. 다 배신자 같아. 이 며느리라고 보면 되죠. 어떻게 보면 내 와이프가 원래 와이프가 네. 그 며느리 하나 바보 만들고 있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이고 식구들이 왜 다 뒤에서 시시하고 비웃고 왜 그래? 이거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려? 아,
아니 뭐 굳이 뭐 아니 아프신 분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와이프분은 오히려 미안해하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눈 속임해갖고 지금 와이프 아프다는 핑계로다가 내 와이프가 나가야 되는 자리에 직원 데리고 나가갖고 어? 퉁치고 심지어 나는 솔직히 오히려 이 아내분이 내 연녀 같아. 그러니까 바깥에 잠깐 둔 여자 같아. 내 말이 틀려요? 아니 뭐 굳이 뭐 그냥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또 그런데 그 좀 약간 과장된 거죠. 아저씨 그러시면 안 돼. 네. 내 아내분이 차라리 뭐 이혼을 했건 네. 아니면 아내분이 진짜 아프셔갖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먼저 가셨건 내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떡하니 아프신 분 이렇게 난 여기에 와이프분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백혈병도 아닌데 자기 면역 체계가 되게 많이 깨져서 예. 외부적으로 되게 많이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면 내 몸이 아프고 이런 병 같이 보이거든요. 예, 맞아요. 그... 예.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 와이프분을 두고 바보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웬만하면 제가요, 예.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예. 현실로다가 잘못된 부분이라도 예. 앞에 계신 전보신 분 감정을 타서 그 분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점을 보는 무당이에요. 난 네. 그렇게 생각을 해. 네.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요. 네. 그분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난 점을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막 내가 언성 높이고 화를 내고 짜증을 잘 안 내는 무당 중에 하나인데 네. 난 아저씨한테 짜증밖에 안 나. 아니 뭐 근데 뭐 보면 솔직히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뭐 그래도 솔직히 저기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좀 많아요. 저기 선생님이 그 잘 모르시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제 주변에도 다 그러고 솔직히 뭐 와이프도 저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저도 뭐 이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사업하면서 이제 만난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대동해야 되는데 힘들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저하고 오래됐으니까 제가 오히려 나가는, 네. 내 와이프가 네. 실제로 내 와이프인지를 누군지 모르고 이분이 와이프인 걸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니 뭐 그냥 사업상 아는 사람들한테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내 와이프라고 설명을 하고 다녀? 아니 그냥 뭐 어차피 뭐 사업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래. 직원으로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네. 내 와이프야 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다니시잖아. 내 말이 틀려요? 아니 뭐 몇 번 있죠 그런 경우도. 네. 이게 뭐야? 이게 아픈 사람 바보 만드는 것밖에 더 돼요? 그리고 가족들도 웃겨. 며느리를 아픈 며느리를 챙겨야지. 어떻게 여기 직원을 더 믿어? 아니 근데 또 이제 또 와이프가 이제 또 이제 뭐 집에도 이제 좀 뭔가 이제 어머니도 좀 이제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몸이 이 친구가 자체가 안 좋으니까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챙길 수가 없으니까 또 이제 저는 또 이제 이 친구하고 이제 얘기가 잘 되고 또 이제 자주 오세요. 이제 가족도 이제 저희 사업장에 자주 오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게 한 게 있죠. 없지 않아. 아니 식구들이요. 네. 여기를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내 말 틀려요? 아니 그냥 뭐 믿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둘러대지 마시고 네. 어? 맞잖아. 여기가 더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아, 뭐. 아픈 사람 버리고, 너 가, 이럴 순 없고. 뭐, 굳이 뭐.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이걸 갖고 뭘 점을 봐달라는 거야, 나한테. 아니, 뭐, 저는 그냥 이제 이 친구하고 이제 더 이제. 뭐 이제 뭐 개인적으로나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사업도 조금 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니까. 방향이 또 난 솔직히 아저씨 사업 안 돼가지고 여기 아줌마랑 맨날 싸웠으면 좋겠어. 이게 뭐야 이게 자기 와이프 하나 병신 만들어놓고 바보 만들어놓고. 근데 아저씨 일은 풀려. 돈복은 있어요. 근데 돈이 다가 아니잖아. 사람이 사람같이 살아야지. 집에다가 어떻게 와이프를 그렇게 처박아놓고서 멍청하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뒤에서 둘이 희희닥거리고 웃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닐 거야. 우리 와이프 아무것도 몰라. 걱정하지 마. 이런 말 하시면서 둘이 떠들 거 아니야. 아니 뭐 이제 피가 거꾸로 솟아 지금. 네. 내가 내 이 와이프였으면 나 가만히 안 뒀어. 그리고 이 와이프가요 아예 100% 모른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아프고 미안하고 고마우니까 말 못하고 아는 것도 눈으로 보이는 것도 눈 감고 있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뒤에서 그거 바보 만드냐고요. 그 사람을 하나를 가지고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그건 맞는데. 아유, 조금 마음이 좀 저도 뭐 아저씨도 조금이라도 네. 내 와이프한테 미안함 감 있으면 네. 가서 잘해줘요. 아예 100% 모르는 거 아니라고. 식구들도 진짜 너무했네 며느리한테. 그리고 아주 뭐 자주 못 보고 이러니까 또 자주 못 보면 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돼? 네. 그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 그리고 내가 아저씨 어머니 마음 타보잖아? 이미 내 며느리는 기억 속에 지워졌어. 그게 말이 돼요? 죽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저씨. 나 이 아줌마도 솔직히 꼴보기 싫고 나 아저씨도 솔직히 꼴보기 싫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점을 이렇게 많이 봤어도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이고, 저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살짝. 그럼 미안하면 잘해줘요. 아줌마 진짜 많이 아파. 혼자 맨날 울어. 근데 아저씨한테 티 못 내고 아저씨 들어오면 웃잖아. 뒤에서 울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좀 깨우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